제가 이 바지가 지금 딱 마음에 든대요. 이 바지가. 이 바지가 마음에 든대. 이건 지금 기장하고 통을 좀 줄여달래요. 근데 히프까지는 다 맞다네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통을 재단해서 박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6인치인데, 6인치면은 2인치 반이 크잖아요. 2인치 반이 크면 양쪽으로 1인치 4분의 1씩 이만큼 주고, 여기도 1인치 4분의 1 쳐내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힙하고 허리는 다 맞고, 여기까지 다 맞는데, 이 통만 크다는 말이에요. 여기 통만. 그럼 얘가 여기서 기장을 지금 잘라낼 거고요. 잘라내서 기장을 조금 이 정도 키워주라 그러니까, 이 끝을 자르면 되겠죠. 잘라서 뒤집어서 재단을 하면 되겠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축 뜯어도 됩니다. 기장이 여기죠. 그러면 1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 잘라내겠습니다. 1cm만 두고. 다음은 이제 안쪽에를 쳐야 되겠죠. 안쪽에를 치겠습니다. 1인치 4분의 1. 6인치 기장이고. 여기 힙까지는 거의 맞다고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굉장히 잘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박아 놓으면 6인치입니다. 이렇게 6인치 되죠. 근데 우라는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으로라도 해도 됩니다. 너무 긴 놈도 집어넣으면 복잡하고 그러니까 잘라내겠습니다. 박아가지고 오바로클 치고 말아봤고, 여기도 시접은 갈르지 않았으니까 박아가지고 오바로 쳐서 밑단은 뜨든가 말아봤든가 해야 되겠죠.
우라가 몸판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그렇게 적진 않네. 이게 떠줄 겁니다. 이렇게 박아도 되는데 우라는 그냥 박고요. 우라를 늦다는 떴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놈하고 맞나 안 맞나? 맞죠? 다 맞죠? 조금 키웠으니까요.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그럼 잘 됐나 보겠습니다. 싹 다 됐으니까요. 예, 똑같습니다. 훨씬 더 낫죠, 아까보다는. 오케이. 좀 멋이 있습니까? 상당히 멋진 것 같은데 잘 보입니까? 지금 연성을 좀 약간 뒤에서 좀 당겨주고 있거든요. 당긴듯 마는듯 하면서 잘 박히고 있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트는 달릴 때는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열을 가하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줄어듭니다. 스팀 중에는요. 가정에서도 가정용 아이롱으로 스팀을 이렇게 주면서 살살 잡으면은 이게 자리가 잡힙니다. 한 번에 팍 눌러버리지 말고요. 조금씩 이렇게 가독도를 가면서 싹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사 처리만 깨끗이 해주면 되겠죠. 고급 옷이나 시장 옷이나 거의 바느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사 처리를 시장 옷은 거의 안 한 상태고 백화점에서 파는 옷들은 깨끗하니 끝 처리를 잘 한 상태고 그 차이입니다.
you